대표님께서 좌석을 대충 그대로 내려놓고 나는 관상을 본다. 당하 양반. 부산부터 맛있어 보이는데요? 파리 맛있으니까 다들 어때요? 진행하셨어요? 저는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요?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아~ 왜 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전이라서 아 진짜요? 아, 같이 전 저도 계약 종료돼가지고 아 맞다 계약 종료 네. 두 분은 어떠세요? 계속 잘 계속 고용 되셨잖아요. 아, 정말 감사하게도 계속 써주셔가지고 열심히 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부터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사업이 처음에는 저한테 맡겨주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맡게 돼가지고 한 번에 세 개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쉬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 종료된 사람들 앞에 좀 이제 뭐 하시지? 사장님 술부터 좀 주실 수 있나요? 목이 말라가지고 너는 나 여기 엄청 웃긴 얘기 있는 거야. 여기요? 네, 여기. 아, 저 너무 궁금해요. 나오셔가지고 관상을 보는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맞아, 이제 저랑 다른 한 분이 면접 보셨는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좌석을 대충 그대로 내려놓고 나는 관상을 본다. 네, 일 잘하는 네. 일 잘하는 상이었나 봐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저는 저기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이요? 네. 그리고 어디서 일했는지 들었네요. 저희 자기 소개도 안 했어요. 두 분만 아시고. 아 맞네. 아파트 전단지를 보고 봤어요. 알바도 하고 계셨다면서요. 네, 이번 시험 준비를 좀 했었죠.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딱 코로나 터지는 시기였거든요. 새벽에 물배 따라다니다 물배 따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딱 하고 2월달에 딱 졸업했는데 갑자기 빵! 대구에 빵! 이렇게 터져서 저 집에서 넷플릭스만 한 달 보고 있는데 순간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시판에 이렇게 딱 있길래 두 분은 면접 없으셨어요? 직장 없이 좀 지낸 지 오래됐어가지고 정말 일하고 싶었고 준비를 많이 해갔었거든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말이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면접이랑 네, 그렇지. 네,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제 진심을 다해서 그냥 말을 했어요. 정말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붙여주시더라고요. 지원 씨는? 제가 기억나는 게 땀을 엄청 흘리면서 안 보셨어요 저를? 보셨죠? 어떻게 봤지? 저는 약간 긴장하면 손에 땀이 엄청 많이 나서 반증이 있거든요. 좋았었던 게 면접 보시는 분들도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 면접 보듯이 약간 이렇게 진지하게 봐주시고 꼼꼼히 해봐 봐주시고 이게 저는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다들 일지망 사업장들이랑은 매칭 되신 거예요? 저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왕터치 알바를 구했어요.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나였어. 성형센터인데 혹시 면접 볼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력서나 아니면 경력 사항이나 전공이나 이런 거를 보고 따로 이제 수바백칭을 리원 하는 거여서 근데 신경을 진짜 많이 써줬네요. 맞아요. 출근 처음 해보니까 어땠어요? 처음 딱 6층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사무실이. 아~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대표님 전화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리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 저는 첫날부터 출장 갔었어요. 원래 이렇게 출장 많이 가냐 하니까 오늘 좀 특이하다고. 원래 잘 안 가는데 트럭에 찔러서 같이 따라갔었어요. 저는 그 대표님이 미리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몇 시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딱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맞춰서 여기에 딱 꽂힌 거예요. 영영씨에 도착해야 되는구나. 대표님은 정말 확고하신 분이구나. 영영씨에 도착해야겠다. 대표님 말이 곧 법이다 약간 이런. 준현씨는? 그냥 일할 수 있게 된 게 저 좋았어요.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일상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하는 거 어쨌거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시고 계속 고용 되시고 이제 또 경험해 보시고 해서 저는 뿌듯합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한 업체에다 지원하신 거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같은 문제가 지원하신 거예요? 저는 하고 싶기도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거 같은 거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신중한 것도 좋고 과감한 것도 좋고 어쨌거나 이거는 어떻게 써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예스 매칭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맞아요. 저도 사회나 이런 데는 진짜 신중하고 너무 약간 경쟁률이 세고 보는 게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공무직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일경업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맞아요. 하고 싶은 진짜 사업장 자격 묶어 보면 생각보다 되게 관대하세요. 새로운 일에 흥미있는 사람. 열정적인. 저희가 수기 다 받았잖아요. 아 네. 이 학년들 정말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대구에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있는지 몰랐다. 아, 아 인정. 네. 어, 그 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았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 맞아 맞아. 어? 아 잠깐만. 그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다고요? 짠! 일을 보고 난 결과들을 PPT로 야.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저희 회사만 다녀봤지 다른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발표도 하고 근데 나는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자리도 좋았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진짜 좋았었고. 뭐라 그래요? 모르셨겠지만 제가 올해 4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 4월이면은 진짜 코로나 완전 대구시 난리 났을 때였잖아요. 12월에 지난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해가지고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커지면서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절망하던 차에 정말 간신히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해에 이제 S매치 했던 청년들한테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조준 씨. 네. 이야기해서 너무 좋아요. 우와! 예, 저희도 뒤집을까요? 그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하고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그게 10년 정도 영향력을 미친대요. 근데 딱 하필 코로나 겹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취업을 못하거나 뭔가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청년들의 10년을 뭔가 보장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사업을 되게 열심히 진행을 했거든요. 누가 후발 위에 네. 맛있겠다 근데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S매치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정색을 S매치는 나한테 기회다. 저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 완전 감추겠네요. 완전 감추죠. 무조건 하세요. 꼭 하세요. 이게 약간 S매치는 약간 비타민이다. 코로나 때랑 저도 취업 시기가 겹쳐가지고 되게 무기력했어요. 근데 그때 예스 매칭을 알게 되고 즐겁더라고요. 그냥 그 과정들이 진짜 나가. 맞아요. 그래서 면접도 하고 뭐 관상 보는 대표님도 만나고. 저에게 예스 매칭이가 당 충전이다. 당 충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재충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달리기 전에 저에게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당 충전 같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S매치는 나에게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다. 저는 사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제가 뭔가 배울 수 있었잖아요. 모든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요거 이 디딤돌 잘 밟아서 딱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그런 디딤돌 같은 만족하셨나요? 만족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보라그래요! 일경업 매칭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꼭 한번 지원해보세요. 강추합니다. 저예요? 야 지금 신청해! 입장권 다 팔려! 제목별 아니야? 여러분 취업 많이 힘드시죠? S매칭 신청하시면 일경업도 하고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또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할 테니까 꼭 신청하세요. 왜 박수 안 쳐? 와! 소름 안 타고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저도 포기할 뻔 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매칭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네!